가지고 나한테 다시 내려가는데 너무 딱딱해서 이거 말고 내려가죠. 딱딱한 것 같았어. 네, 아 약간 보여주셨어요. 네. 왼쪽으로 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트루트 매장에 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S가 스포츠 모드. 2는 에코 모드. 쭉 당기면 46km까지. 이게 뒤인데 이걸 누르시고 당기시면 뒤로도 후진이 가능합니다. 후진이 돼요? 네. 그래서 후진은 뭐 빠른 속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km로 제어를 해놨어요. 골목길 파워는 S가 제일 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했어요. 몸무게 80kg 되신 세 분이 경사도가 한 30도 되는 부분을 한 40km대로 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영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체를 바로 진행하시면 계속 영구적으로 오토바이가 수명 다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때마다 가격대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사전 구매 신청을 받는데 이제 하면은 먼저 이렇게 구매 의향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차후에 이제 먼저 이렇게 You assembling Korea yourself. Because we first time export Korea. 위험한 거. 한번 보여만 드릴까요? 네. 이게 얼마짜리? 이게 389만 원. 쟤도 비슷하네. 369만 원이고요. 성능은 동일하고 디자인하고 가격 차이만 있어요. 디자인만 차이가 나네. 네. 가격하고. 이게 성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모양만 다르까지. 네. 한번 예, 이거 소비자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나오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진짜 많다고. 일단은 웨딩 한번 들어주고 조심하세요. 지금 저희가 조금 우리가 세일 모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모드가 설명이 되는 거고 최고 속도가 최고 속도가 최고 속도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행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한 80 그리고 이제 좀
달리고 싶다 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하면 저희 가장 큰 장점이 파워트레인 때문에 저희가 117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저희 가장 큰 차하시겠어요? 가격이 왜 왼쪽이 좀 슬펐어? 왼쪽이 너무 갔어. 오른쪽은 좀 없어요. 지금 안 돼. 무조건이 딱히 심각하지. 왼쪽은 딱히 심각하지. 아, 이거. 살살 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으로 설치를 해서 파이가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개인용 충전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2시간 반에 완충이 가능해요. 20만 원이요? 지금 저희가 사전분에 신청을 가능했는데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신청하고 가실래요? 가봐라. 저희가 그 베트남에 그 40만 대 정도 그 매출 계약을 수출 계약을 진행을 해놨어요. 현지에서 한 건데 현지에도 저희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저 충전소는 6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베트남에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한 만 원 정도 스테이션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오토바이 설명은 다 들으셨어요?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네, 설명은? 아, 친절하게 썼어요. 다 맞죠? 다 맞죠? 네. 맞죠? 아.
저희 제품 한번 들어보시면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왜 M자냐? 우리 MBI 브랜드. 아, 네? MBI 브랜드. 아, 아이디어, 아이디어 진짜. 지금 저 후진 기능을 가지고 있고, 후진 기능. 승차한 상태에서 하면 약 한 3km, 시속 3km 정도에서 이제 후진을 아주 편하게. 또 우리가 후진 기능이 없는 차를 보는데, 그러면 또 여성분들이나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요 기능을 넣어서. 여기 그 2단 파워트레인 적용돼. 여기는 지금 1단 적용돼요. 아, 요거는 1단 적용돼. 그 2단은 지금 저 개발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 설계는 상태입니다. 금융까지 뭐 거의 제품 설계는 나온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편의 기능에 뭐 USB 포트라는
타 바이브. 아, 네. 요만한 사이즈의 한국의 티포 있죠. 인도의 그 릭샤 이것도 있고 그래서 요만한 한국의 티포 쉽게 하죠. 티코에 요게 들어가면 바로 코파우 보행이라고. 근데 티코가 5단 면접, 6단 면접이라 바로 1단이라고 치고 요 2단이 우리 1단이 1, 2, 3단을 커버를 하고 성능을 4, 5, 6단이 대형기관 4, 5, 6단이 2단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커버할 뿐 아니라 성능이 더 높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일부러 모터를 다른 거예요. 옆에다가 일부러 이걸 모터를 다른 거예요. 이게 모터예요. 그러면 모터는 별도로 분리하시면 되고 붙여도 돼요. 자유자재라고.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인용으로 할 수 있고 뒷바퀴도 할 수 있고 앞바퀴도 할 수 있고 센터용으로 할 수 있고 저 측면용으로 아웃사이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본네트에 앞에 엔진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즈에 과연 3륜차나 4륜차가 된다? 그래서 자 이게 1단이요. 자 2단 그다음에 이건 마음대로 그리고 3만 킬로냐 5만 킬로 10만 킬로냐 15만 20만은 우리 회사가 정하는 거야. 근데 혼다 야마가 3만 킬로에 3년에 보장이. 네. 저 이 오토바이는 세 가지 예, 저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장군 장치인데 이거는 저기 부턴식으로 장갑이 아 누르면 잠겨요? 예예예. 예. 누르면은 또 이게. 네네네. 도난 경구 장치가 이제 돼 있어갖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 보통 전원으로 이렇게 장교 있고요. 네. 풀려면은 이제 뒤에 요 저기 육각형 네. 볼트로 이렇게 대고서 살짝 돌리면은 이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키를 꽂고 시동 살짝 돌려놓으면은 이제 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 기어는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이제 구동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전진은 세 가지, 후진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처음 저속 모델이 이제 E 모드라고, 이거는 이제 저속 모델이고요. 네. 또요. 요거는 이제 45까지 시속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드 이제 D 모드 이건 네네네. 일반 주행 모드거든요. 네. 이거는 시속 80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고속으로 S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속 110km까지. 아, 그러니까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시동은 이거 고는
고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주면은 그걸 리, 뭐요? 고 네. 스위치. 네. 이거 눌러주면은 이제 이 모드부터 제가 지금 시동을 좀 걸어볼게요. 네. 이거 이제 엑셀을 당기면은 이제 시속 45까지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요. D 주행은 엑셀을 당기면은 80까지. 그다음에 S 모드가 당기면은 이게 110까지 이렇게 좀 고속으로 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좀 이제 저희 기어모드 이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야. 여기 올라가 아까 올라가던데. 그 뭐예요? 10까지 올라가면 완충이 이렇게 달리면서 네. 자동으로 충전이 보충이 되는 그런 회생제동? 예. 아. 그 다음에, 예, 예. 저희, 그 다음에 배터리 장착은 여기 이제 시트 밑에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는 배터리 교환할 때는 항상 이 예. 스위치를 항상 오프로 해놓고 네, 네, 그래서 네. 탈부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 모델을 저희가 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디 업체 거죠? 네, 이거 개발은 저희 엠비아이에서 직접 개발을 한 거고요. 네, 네. 제품 제작은 중국 회사에서 아. 저기 어디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아, 네. 다이나볼트 아니에요? 다이나볼트. 아, 다이나볼트. 아, 여기가 배터리 업체. 네. 이게 한 몇 킬로 되는 거죠? 배터리 팩이? 이게 35암페어고요. 예, 몇 킬로 되는 거예요? 무게? 아, 저 무게는 한 10킬로 정도 이렇게. 아, 요거 하나당? 예, 개당 10킬로 아.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하면은 예. 두 개 하면 20km 정도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이게 수요는 소모는 완충했을 경우 110km까지 달릴 수가 몇 있어요. 몇 킬로로 밟을 때? 그러니까 110km로 밟았을 때 50. 네. 50km로 달렸을 때 110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최고 속도는요? 최고 속도는 110km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S 모드에서 110km까지 나왔었죠. 그렇게 아까 찍힌 게 110이니까.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시동 한번 켜주세요. 다시 한번. 예. 아, 이거 후진 기능도 있는 건가요? 예. 후진 기능 한번. 아, 돌아가네요. 예, 돌아가죠. 네. 누르고 계신 거죠? 예. 한 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3킬로? 예, 저속이 후진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네네. 저속으로 이렇게 조금 뒤로 후진할 때. 한 3킬로? 예. 3킬로 정도 내외를 해서. 네. 흔들지 않게 뒤로 후진하게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아, 예.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잠시만요. 상향등? 이게 등은 다 LED죠? 예, 다 LED입니다. 되게 밝네요, 되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가성비 좋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 F모 드라이브 S 모드 세 가지 모드를 자기 주행 습성에 따라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는 한 80km 정도. 여자 들이 좋아. 예. 유럽형이라 유럽 한국은 뛰고 좀 회장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회장님. 안 올리고 빠질게요. 아니, 아니, 지금 딱 좋아요.
Final Station. 예, 예, 이제 좀 더 빠르게. 일단 한 번 더 보고. 그런 거라고